내일 울산에서 수능을 치는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.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는 울산 공고에, 확진자는 울산대 병원에, 응급환자는 동천동강병원에 시험장을 마련했으나 아직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타 지역에서 울산에 시험을 보러 오는 수험생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